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물이익는 계절. 가을산과 둘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풍년이 불었다고 하는데 10월 살 통통하게 오른 제철 수산물을 만나러 가보자. 안녕하세요. VJ 차세현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강화도 외포항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와! 수도권에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 곳, 인천 강화도. 수산물이 풍성하게 나는 계절, 가을. 매년 이맘때면 강화도가 북적거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새우젓 축제 때문입니다. 강화도 새우젓 축제는 올해로 벌써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육질이 좋은 새우젓이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러 가봐야겠죠? 강화도 외포리 선착장에서 마침 새우를 싣고 들어오는 배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바구니마다 가득한 뽀얀 새우의 모습들. 가을 새우는 맛이 고소하기로 유명한데요. 아이들도 갓 잡은 새우 맛에 마냥 신이 났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지 뭐. 고소한 맛. 핫도그가 맛있어요? 새우젓이 맛있어요? 새우젓! 네, 지금이 제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간 날 좋으면 조금 길게 갈 수도 있는데. 갓 잡은 수산물은 뭐니 뭐니 해도 신선함이 생명. 생새우가 맛있는 새우젓으로 변신하기 위해 바로 옆 외포항 젓갈 수산시장으로 달려갑니다. 생새우의 천일염을 이용해서 즉석에서 담가주는 새우젓. 가을철엔 살이 올라 특히 맛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우젓도 잡히는 시기에 따라 불리우는 이름은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가을에 잡는 추젓이고요. 5월달에 잡는 오젓이고 6월달에 잡는 육젓이 있어요. 근데 강화에서는 주로 추젓을 많이 취급을 해요. 추젓은 껍질이 얇고 육질이 부드러워 담백한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강화 추젓은 유명한 거예요. 이걸 하시면 아무 반찬에나 다 좋아. 젓국갈비나 호박, 계란찜, 콩나물국도 소금으로 하지 마시고 이 젓국을 넣어서 하시면 더 시원해요. 끝이 날 줄 모르는 새우젓 자랑. 그만큼 자부심이 있어서겠지요. 최고예요, 강화젓이. 김장철을 맞아 미리 새우젓을 구입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넘치도록 담아주는 덤에 오고 가는 이야기까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인심입니다. 오늘 새우 싱싱해요? 예, 지금 새는 팔딱팔딱 찢는 거 사러 가는 거예요. 수수께 팬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게 뭔지 알고 있어요? 수요일에 수산물을 먹자. 새우뿐만 아니라 전어, 꽃게도 가을 제철을 맞아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는데요. 강화도엔 이외에도 유명한 장어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이거 맛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오호호호. 이야, 장어. 아, 너무 맛있어 진짜. 장어가 최고예요. 이날의 백미는 단연 갯벌장어 잡기 체험이었습니다. 바지를 걷어올리고 기꺼이 맨발이 된 어르신부터 귀여운 어린아이까지 시작 전 남녀노소 즐거운 댄스 타임이 벌어집니다. 힘찬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시작된 장어잡기. 하지만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구경하는 사람들도 신이 나기는 마찬가지. 직접 코치를 하는 어머님은 물론 힘찬 응원에 힘입어 기운을 내봅니다. 이날 시민들은 장어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추억까지 담아갑니다. 강화도 새우젓 축제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가을 풍년 수산물 축제들이 진행되는데요. 싱싱한 제철 수산물도 맛보고 즐거운 추억도 쌓는 일석이조의 기회. 우리 모두 수산물 축제로 가을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한 바다의 선물 수산물. 오늘 제가 본 강화도 새우젓 축제는요, 정말 다양한 수산물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고요, 직접 보고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어서 오늘 제가 아주 한바탕 논 느낌입니다. 자, 이외에도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산물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고요, 저도 그쪽으로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산물 파이팅! 수요일에 수산물을 먹읍시다!